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존재를 볼 때면 항상 두렵고 소름이 돋아서 그 시선을 피하느라 애를 썼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 없을까 하는 일종의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2000년의 어느 날, 가족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던 탓에 괜히 으스스했고 전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집에 혼자 남아 있었죠.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래를 틀어놓고 잠이 든 저는 꿈에서 어떤 여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호기심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 신기한 마음에 전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등을 휙 돌려서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전 화장실에 한번 다녀온 뒤 다시 잠을 잤고 방금 전에 꿨던 그 꿈을 바로 이어서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보았던 그 여학생이 제 앞에 서서 절반이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막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알고 있지? 어, 이건 꿈이잖아. 근데 넌 누구야? 난 늘 여기 있었어. 근데 난 널 처음 보는데. 그리고 이건 내 꿈속이잖아. 난 늘 여기 있었어. 나는 널 처음 보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난 늘 여기 있었다고. 저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꿈에서 깨어났고 참으로 오랜만에 특이한 꿈을 꿨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이 든 저는 꿈에서 또다시 그 여학생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마치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절반이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잠이 깨는 순간 가위에 눌려버렸고 온몸이 굳어버린 저는 눈동자를 겨우 움직여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발 밑쪽에서 한기가 느껴졌고 그래서 시선을 돌려봤더니 꿈에서 보았던 그 여학생이 책상 아래쪽에서 턱을 괸 채 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심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고 한참이 지난 후에 겨우 실눈을 떴을 때 너무 무서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란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닿는 느낌이 선명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주며 손가락 끝부터 움직여 겨우 가위에서 벗어났고 그 순간 귓가에서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미없어. 저는 그 상태로 또다시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을 떨어야 했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전 대충 옷을 챙겨 입고 곧장 밖으로 나갔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에게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놨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몇 번이고 제 꿈에 다시 나타났고 전 제 방이 아닌 거실이나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며칠간 친구 집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제 방에 혼자 있으면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제 하소연이 효과가 있었는지 부모님은 다른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날, 사실 문제의 그 집은 예전에 마을 이장님이 살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장님을 마주친 저는 문득 그때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장님의 말씀으로는 오래전 그 집터에 어떤 가족의 무덤이 있었고 집을 짓기 전에 이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이장님 가족들이 살다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우리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던 거였죠. 혹시 제가 봤던 그 여학생이 예전에 있던 무덤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저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초등학생 무렵일 때 우리 집 근처에는 10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던 작은 목욕탕이 있었다.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곤 해도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곳은 손님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다. 그 목욕탕을 무척 좋아했던 나의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그곳에 들러서 목욕을 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곳에 갔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주말 저녁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목욕할 준비를 마치고 목욕탕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보니 항상 파리만 날리던 목욕탕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욕탕 안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씻는 칸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잠시 기다리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맥주를 산 아버지는 내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쥐어줬고 원래는 목욕 후에 먹던 것을 미리 먹게 되니까 왠지 모를 색다름에 기분이 좋아졌다. 탈의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려도 밖으로 나오는 손님은 없었고 다시 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토록 번잡하던 목욕탕 안에 사람은 두세 명뿐이었다. 원래 사소한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인지라 우린 늘 하던 대로 목욕을 시작했다. 그런데 다 씻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카운터 옆에 붙어있는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목욕탕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어렸던 나는 아까 왜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목욕탕을 찾았던 단골 손님들이 모두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렀던 것이었다. 할아버지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텐데. 그참. 기껏 아들이랑 손자가 왔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시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고 목욕탕이 운영되는 마지막 날 아버지와 나는 다시 한번 목욕을 하러 갔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했으니 목욕탕이 손님으로 가득 찬 것을 봤던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전 어릴 때부터 몸이 허하고 기가 약해서 귀신 같은 걸 자주 보곤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헛것을 자주 보고 가위에도 자주 눌리곤 했습니다. 이 일은 그 중에서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아버지의 이야기 덕분에 아직도 이 일은 기억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장례를 마친 후 사모질을 치르게 되었는데 묘지 인근에서 장례 당시 입은 옷과 할아버지의 유품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아빠, 이거 뭐야? 이거 할아버지 옷이야. 근데 이걸 왜 태워? 할아버지는 이제 먼 곳에 가서 이 옷을 못 입거든.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쪽에서 나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바로 모닥불 바로 옆쪽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순간 오싹했지만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들을 보러 온 거라 생각하며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신은 믿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영적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